자, 분들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제가 오늘도 또 이렇게 야간 등산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시간이 지금 많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한 1시 정도 되었을랑가 모르겠어요. 여로 가면은 해운대로 가는 데거든요. 해운대 달맞이 길로 올라가는 데, 내리꾼부대 옆에 걸로 가는 데입니다. 저는 여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따라리라리라리라리. 잘 다니고 있습니다. 놀래라. 저 하얀 거 저건 뭐냐? 아이고, 놀래라, 씨. 나무 하얗게 돼가지고. 나무가. 저것 때문에 놀랐어요. 여기로 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산에 한 시간 조금 더 걷다가 지금 녹화 방송을 하거든요. 한 시간 한 2, 30분 정도 됐을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조금 어둡다. 우리 조금 어두운 것 같아. 사람 너무 오랫동안 다녔나? 호라시가 조금 어두운 것 같아. 아따, 여기로도 물이 있네. 바닥에. 여기로도 바닥에 물이 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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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넘어지 버렸다. 물길 피하려다가, 물길 피하면서 가려다가 넘어지 버렸어요. 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 좀 어두운 것 같아. 다시 한번 키워봐보자. 지팡이 볼게. 에? 지팡이 불켜서요, 지금.
라리라리라리라. 라리라리라리라. 지팡이 물이 왔다 갔다. 지팡이 불을 켰는데, 지팡이 불로 제가 그 보조 바, 저거 있어야 되는데, 그 1.5V 약이 있어야 되는데, 1.5V 약이 있어야 돼. 아, 또 여기도 바닥에 물이 있다. 바닥에 물이. 물소리 지물지물 나지. 여러분들. 예, 조심해야 되거든요. 좀더 물이다. 저 밑에까지 물인가 봐. 이제 물길은 다 내려왔는데 또 가다가 물길이 있겠지. 또 후라시불 또 잠시 봤다. 또 잡아진다. 아이고, 또 길이 안 좋은 데로 또 왔습니다. 또 길이 안 좋은 데로 왔어요. 여러분, 갓길로 가야 됩니다. 갓길로, 갓길로 가야 돼요. 또 고난의 소리 난다. 야, 니 어디서 소리가 들리니? 다시 지팡이 불 켰습니다. 지팡이 후라시 불 켰지. 아, 또 내리막인데.
앞으로 쭉 비춰줘야 되는데. 이렇게 키우는 데가 있나? 어떻게 키우는 데가 있는가 봐. 어떻게 키우는 데가 있는가 봐요. 여기로 가면 해운대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로 가면 해운대로 가는 길이거든요. 해운대, 여기로 가면. 이제 여기로 가게 되면은, 이제 송정 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로 가게 됩니다. 라리라리라리 에리리 라리라리라리라리 얼마나 산에 올라 오래 다녔던지 그렇지 뿌리 이래 약해 지금. 얼마나 오래 시간 동안 다녔는지 후라시뿔이 이래 약합니다. 또 꺼졌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등산을 하다가, 이렇게 오늘도 등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라시뿔이 이렇게 약합니다. 약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산에 더 이상 못 다니겠습니다. 후라시뿔이 너무 약해서. 네, 불 꺼지죠? 불 꺼지세요. 불 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팡이 호라시불, 지팡이 호라시불 때문에 제가 제대로 돌아다니지를 못합니다. 여기로 가면은 되는데 제가 호라시불이 너무 약해서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물하실 물이 약해서 안 불빛이 이제 저는 여기로 내려갑니다. 계단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산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다녔는지. 산에 상당히 후라시 불이 다를 동안에 와, 다 기르겠다. 저 밑에 내려가야 돼. 잡히 저거는 뭐고? 테크모고요. 뭐 돌을 나나 뭐 그림자가. 아, 그림자. 자, 시청자분들, 제가 오늘도 이렇게 등산을 다녀봤습니다. 요 위에서 지금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요 위에서 지금 내려오는 길이. 저쪽 산에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오늘 후라시불이 다 돼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좀 후라시불이 다 돼서 지금 아쉽어요. 자, 여러분들, 저는 녹화 방송은 오늘 후라시 때문에 제가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빠이빠이.